네, 저희가 제주도에 와서 선수들 만나보고 감독님도 뵙고 했는데 그래도 아, 이 선수는 좀 잘 매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선수가 있어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바로 포항 스틸러스의 지단 김종우 선수입니다. 아니 지금 어쨌든 뭐 베트남 갔다가 여기 또 제주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타 팀들보다는 이 일정이 굉장히 짧잖아요. 네네. 보니까 훈련 템포나 이런 게 실전 앞두고 하는 훈련이더라고. 네네, 맞아. 좀 힘들지 않아요, 지금? 지금 뭐 사실 저는 부상이어가지고 재활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선수들 보면은 다 되게 힘들어 하고 있긴 해요, 지금. 김종우 선수 딱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 야였어. 근손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IB 스포츠에서 아, 김종우 선수에게 좀 그래도 맛있는 돼지고기, 제주도 흑돼지 대접하려고 오늘 좀 자리를 준비했는데 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뭐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또 영양 보충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편하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우를 부탁드려요. 알비스포츠 보고 계십니까? 아 그래도 지난 시즌에도 사실 김종우 선수 좀 되게 잘 하다가도 부상이 조금씩 있어서 네. 공백기가 좀 있는데 네. 항상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좀 있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시즌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간절한데 중간중간 한 번씩 좀 잔무상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수원에 있을 때도 네.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만나고 이렇게 했지만 아, 폼이 쫙 올라왔어, 경기력이 올라오는데 네. 갑자기 다음 경기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네. 사실 부상보다 진짜 체력이 좀 뒷받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체력이? 네. 그 체력이라는 게 이렇게 경기를 계속 뛰는 데 있어서 경기 수가 많다 보면 그 안에 좀 제 체력 보충을 좀 잘 하고 잘 쉬고 제 나름대로 좀 더 휴식을 취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좀 그냥 욕심에 아, 난 계속 뛰어야 된다. 그 기회 잡아야 된다. 뭔가 이런 욕심에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체력이 훅 떨어지거나 뭐 약간 이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신혼이잖아요. 네. 와이프가 있으니까 더 좀 잘 챙겨주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떡해 여기서. 아니 아니 맞아요 맞아요. 그 와이프가 같이 포항 내려와 살고 있는데 그 밥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주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나도 이 SNS로 어쨌든 뭐 김종우 선수하고 김종우 선수 이제 와이프분 SNS를 이렇게 보면 아, 되게 영양식으로 네. 어쨌든 선수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하더라고, 노력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부상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사실 부상은 그런 거랑은 크게 관련 없는 것 같고 그치. 제 부주의? 아, 아니면 그냥 사실... 경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맞아요. 뭐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부상이라는 것은 사실 운동선수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 같은 건데. 그러니까 앞서서 김종우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체력적으로 욕심 부리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 이런 것들은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조금 더 채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헤딩 헤딩!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헤딩을 해? 그냥 이런 데다 줬어. 아, 지난 시즌에 FA컵 MVP 받았죠. 김종우 선수가 프로 선수 생활하면서 개인 트로피를 받은 거 처음이잖아요. 네, 진짜. 어땠어요? 프로 선수 하면서 정말 말처럼 이 트로피 한번 받을까 말까 한 건데 그걸 받았다는 것만으로 너무 진짜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근데 진심으로 제가 받을 상이라고 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사실 제가 작년에 두 번 정도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복귀하고 나서 사실 팀에 많이 도움을 못 줬거든요.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올라와가지고 근데 뭐 솔직히 제 노력보다
선수들이 너무 잘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승을 한 건데 결승전에 뭐 어떻게 한 골을 넣긴 했지만 물론 역전골이고 큰 기여를 했지만 대단히 중요한 점이죠. 그 전에 이제 선수들이 노력한 게 더 컸다. 컸기 때문에 사실 제가 받을 상은 아니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럼 더 궁금한 게 상금 받았잖아요. 네. MVP 네. 상금 어디에 썼어요? 그날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분이 질문을 해줬어요. 제가 제가 받을 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받을 상이 아닌데 그 상금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에 선수들 이제 구단마다 다 회식을 하니까 그럼 저기에 보태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회비가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제가 보탤 필요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많이 남아가지고 충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승대형이랑 기동쌤이랑 해서 차라리 그거 그냥 저기 스태프들 회식하는데 보태줘라 하셔가지고 보태드리고 연말에 또 제가 좀 자그마한 기부 행사를 했어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사실 선수들이 뭐 기부 활동도 많이 하고 자선 활동들 나름 많이 하는데 김종우 선수는 어느 단체의 대안을 받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 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평택에 이런 축구적으로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 선수가 되면은 좀 평택에서 축구를 좀 발전시키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기회가 좀 된 거죠. 마침 상금도 생겼고 이걸 좀 의미 있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실 그 브랜드에서 저한테 좀 지원을 좀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도움을 요청했죠. 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돈으로 사실 돈만으로 이렇게 기부를 할 수는 있는데 돈으로 하면 사실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고 그렇죠. 솔직히 받는 입장에서도 누가 이렇게 했는지도 잘 모를 거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용품으로 해서 직접 주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용품을 이제 지원 받았는데 제가 사실 저랑 동생이랑 같이 오늘 기부금을 모아서 했는데 그 이상으로 또 거기서 많이 또 도와주셨어요. 되게 감사하죠. 근데 사실 포항이 팬이 진짜 많거든요. 아, 많죠. 저 놀랐어요. 인구가 많지 않은데 그거에 비해서 포항은 나가면 무조건 팬분들이 알아보시거든요. 또 이게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네. 한 번은 사우나를 갔는데 형들이랑 사우나에서 알아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거기서도. 근데 갑자기 근데 그때 그렇게 슈팅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우나에서 홀딱 벗고 있는데 홀딱 벗고 하고 있는데 광훈이 형이랑 이제 성동이 형이랑 있었는데 팬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썩 기분이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 그치 내용 네, 자체가 그치. 내용도 그렇고 약간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장난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형들이 먼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바로 따라 나갔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대하는 사람들 어쨌든 팬분들도 김종우 선수의 축구 선수로서의 활약을 당연히 먼저 기대하지만 또 그 이후에 본인들도 관심을 그러니까 응원하고 사랑하는 모습에 대한 피드백을 당연히 받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표현 안 하면 모르더라고 어디서나. 그래서 올 시즌은 김종우 선수의 그런 팬 서비스 포함품을 많이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팬분들께 아 좋다. 작년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많이 기대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 보답을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올해는 또 달라진 모습으로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경기장 와주셔서 많은 응원 해주시고 하시면 저희도 선수들 나름대로 팬서비스에도 해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저도 느끼거든요. 연예인들이 옆에 지나가면 아, 나도 아는 척 하고 싶은데? 그래, 느껴진다니까. 인사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게 있는데 팬분들이 지나가시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와서 인사해 주시면 선수들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당연하죠.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서로 좀 그렇게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포항 와서 느낀 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오, 왜? 어떤 포인트에서 느꼈어요? 동계 딱 이맘때 미저데이 때 기자분들이 갔는데 선수들 한 4명? 3-4명 갔거든요. 근데 기자분들이 한 20몇 명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테이블마다 선수 하나씩 앉는데 제가 앉았는데 제 테이블에 꽉 차는 거예요. 아, 어쨌든 포항에 예쁜 네. 새로 있고 네. 기대하면서 네. 데리고 온 선수니까. 그 당시 신진호 대체자, 진호형 대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오니까 진짜 저쪽은 뭐 한 명씩, 두 명씩 붙어 있는데 여기 막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도 약간 정신 없었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떤 각오로 왔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아, 나 여기서 목표도 있고 잘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왕이 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게 포항의 왕 딱 해가지고 이제 기사가 막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그 저희가 백성동 선수하고 인터뷰를 또 했어요. 네. 백성동 선수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인터뷰 다 끝나고 나가면서 갑자기 감사합니다. 오늘 또 누구 남았나요? 완대성 오베르단 하고 일단 훈련 끝나고 김종우. 아, 네, 종우 얼굴 또 김종우 해야죠. 네, 얼굴 보여줘야지. 올해는 진짜 왕이 될 거예요. 종우. 아~ 그게 놀리려고 비꼬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백성동 선수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같이 재활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장에서는 아무래도 미드필드들 오베르다이나 찬이 근데 약간 근데 서로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할 때 느낌이 달라요. 오베르다이랑 뛸 때랑 찬이랑 뛸 때랑 뭐 준호랑 뛸 때랑 사실 오베르다이랑 뛰면은 오베한테는 약간 수비적인 걸 좀 많이 의지하지. 맡겨놓는 느낌? 그러고 공격할 때는 제가 좀 주도하는 느낌? 약간 서로 이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 같고 찬이랑 준호랑 할 때는 좀 그런 걸 같이 분산하는 것 같아요. 서로 수비를 같이 해주고 공격할 때도 좀 같이 해가지고 뭔가 느낌은 공격할 때는 찬이, 준호랑 했을 때가 더 재밌었고 아 뭔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다. 공격할 때는 근데 이제 수비적일 때는 확실히 오베르단이 뒤에 버티고 있으면 그게 되게 편했고 오베르단 선수의 경기 모습을 봤을 때 작년에 와 진짜 듬직하다 되게 많이 뛰잖아요. 팀 내부적으로도 동료들이 느낄 때도 저희가 느끼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오베르단에 대해서 네. 일단 수비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다른 선수들이 편해지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수비적으로 특화된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김종우 선수의 팀 동료였으면 김종우랑 같이 미드필더 사람 좀 싫었을 것 같아요. 아니 못하진 않아요. 못하진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뛰어. 근데 어쨌든 공격에 조금 더 이 그래프 뭐 밸런스가 많이 가 있는 선수고 공격 쪽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종우랑 쓰면 내가 뒤에서 막 열심히 뺏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팀의 역할이겠지만 약간 오베르다 선수가 그런 생각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선수는 또 그게 자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공격해. 내가 뒤에서 딱 든든하게 지켜줄게. 오베는 그게 편할 수도 있죠. 뭐 물론 제 생각이지만. 네.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자. 네, 한번 물어볼게요. 오케이? 네. 저는 김종우 선수가 그러니까 축구적으로 되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김종우 선수도 지금 선수 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서 이뤄야 될 목표도 있고 또 이제 선수 생활 은퇴 후에 이제 또 계획이 있겠지만 제2의 인생에 대해서 근데 지난 시즌 2023년도 K리그를 돌아봤을 때 감독 대결, 감독 노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김기동 이 정도예요. 근데 그 감독님들을 다 경험을 해봤잖아. 네. 지난 시즌 김기동 감독님과 했지. 그 전 시즌 이정효 감독님과 함께 했지. 와 이거는 선수로서 되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경험 그리고 추후에 지도자가 되더라도 이런 경험 뭐 어떻게 합니까? 돈 받고 한 거잖아. 돈 주고도 못하는 경험을 돈 받고 한 거잖아. 너무 부러워. 근데 어쨌든 조금씩 다르죠 포인트들이. 완전 다르죠. 완전 아 조금이 아니라 완전. 네. 그리고 실제로도 근데 두 분이 경기
포항이랑 광주랑 하면은 서로 견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광주 얘기 들어보면 좀 준비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기동쌤도 이제 광주랑 한다고 하면 다른 경기들보다 준비가 더 많은 게 이제 훈련하면서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좀 그래서 선수들도 좀 재밌었죠, 그 상황에서. 근데 실제로도 뭐 감독님들이 인터뷰에서도 뭐 밝히셨지만, 이종용 감독님도 아 김기동 감독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보면 극찬의 표현인데,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K리그에서도 감독에 의해서 팀이 정말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선수로서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뭐 작년, 재작년 이제 두 분한테 배우면서 와 감독이 진짜 이게 완전 확 바꿔낼 수 있구나. 이걸 진짜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유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광주에서 제가 그 전년도에 그 같은 선수들을 가지고 같이 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그때 강등을 당했는데 이제 이정현 감독님 오셔서 선수들을 진짜 한 두세 수는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물론 전술도 좋지만 개별적으로 다 능력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와 감독이 이런 거 프로인데도 이렇게 늘 수가 있구나, 이걸 좀 그러니까. 약간 좀 놀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공략할지 그거에 대해서 거의 신경 쓰시거든요. 상대가 뭘 잘하고 뭐 사실 그거는 딱히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장악해서 하는 거를 이제 원하시니까. 그런 축구였는데 포항은 기동쌤 말 그대로 약간 뭐 지략가 뭐 이렇게 막 전략 뭐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뭘 잘하는지를 좀 많이 파악을 해 놓으시고 봉쇄하는 스타일. 약간 그걸 대응해서 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공격하는 거는 가지고 있대, 거기 이제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감독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지만 김종호 선수는 최근에 다 이 K리그에서 명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감독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김기동 감독님과 이종효 감독님 둘 중에 누구를 따라가겠다? 하나 둘 셋! 박태하? 아 박태하 감독님? 네, 박태하 감독님 따라가야죠. 맞죠, 맞죠. 네. 약간 우문 현답이었네요. 네네, 제가 멍청한 질문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결국에는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올 시즌 뭐 팀으로서, 팀의 일원으로서의 목표가 있을 거고 또 개인적인 또 목표 잡고 가야 될 것 같고, 네, 각오 한 말씀 전해주시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작년엔 아쉽게 2등 했으니까 올해는 1등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인성형이랑 둘이 같은 방 쓰면서 서로 좀 다짐한 게 있거든요. 뭔가요? 그러니까 축구하면서 한번 베스트 11 한 번은 받아보자. 연말 시상식에 네. 베스트 11에 당당하게 네. 선정될 수 있는 활약. 네, 한 번은 들어가보자 이런 서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고 국가대표까지 한번 가보는 게 개인적인 목표이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TV로 아마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아요. 김종호 선수의 매니저죠. 네, 내조를 잘 해주고 계신 우리 아내분께 또 영상 편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싸워가지고 어젯밤에 다퉈가지고 약간 지금 어색한 사이긴 한데 여기서 풀죠. 네, 네. 내가 미안하고 뭐 올해도 나 때문에 좀 많이 심적으로 좀 고생 많이 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이 우리 웃을 수 있게 내가 잘 해볼 테니까 옆에서 작년처럼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고 나 또한 많이 노력해서 서로 같이 웃으면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고맙고 사랑해.
좋습니다. 네, 저희가 경기장에서만 이렇게 만나다가 훈련 뒤에 와서 또 이렇게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정말 좀 오늘 유쾌했던 시간인 것 같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우 선수가 부상 없이 목표하는 바를 다 이루는 시즌을 보내고 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아, 저 이런 거 처음 해봤는데 처음에 되게 부담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맛있는 거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제주에서 어쨌든 훈련 잘 마무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올 시즌의 개막 정말 김종우 선수와 또 포항 K리그의 모든 팀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우 선수와 데이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